너무 서두르지 마. 견디기 힘이 들 때면 애써 따라오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천천히 그래 그렇게 다가와. 내가 여기에서 기다릴게. 숨이 잘 된 걸어오렴. 힘이 들게 그랬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내겐 소중해. 조금 늦는 것쯤 상관없어. 내가 지쳐 있을 때 네가 기다려준 것처럼 내가 여기 서두르지 마. 심은진 씨와 듀엣을 함께한 분은 50년 차 베테랑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. 와,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? 어우야, 저가 너도 반가워. 딴 분을 상상하고 있었어. 아, 나 그래서 선배님 진짜 몰랐어요. 아, 너무 웃기다. 너무 오랜만이다. 대박이다 진짜. 세상에. 이거. 세상에. 아, 상상도 못할 거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. 자, 지금 뭐 두 분이 정말 찐으로 놀라신 얼굴을, 예. 거기서 뭐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.
저는 심은진 씨가 윤윤선 씨를 딱 보자마자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릴 때 제가 두 분의 관계를 모르지만 예. 아 심은진 씨가 정말 힘들 때 윤윤선 씨가 노래 가사처럼 힘이 들 때는 걸어오라고 얘기해줬던 참 큰 힘을 줬던 사람인가 보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. 아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갑자기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예전에 막 그랬던 게 막 모든 게 다 생각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. 아 근데 지금도 안 멈춰요. 막 지금 환장하겠어요. 지금 안 멈춰가지고. 아니 아니야. 세트 뒤에서 혼났던 기억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시잖아요. 왜 그렇게 네. 혼내셨어요? 억울함인가요? 억울함? 네. 나름 저 되게 예쁘게 나오고 싶었는데. 자 그럼 윤유선 씨께 여쭤볼게요. 두 분 어떤 관계이신 거예요? 아, 부잣집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같이 했어요. 아, MBC 예, 옛날 예. 드라마. 우리는 아침은 안 먹는데 어쩌나? 자기들은 안 먹더라도 어머님은 차려드려야지 당연히. 어머님 아침 꼭 잡수셔. 차려드려. 그때 이제 제가 캐릭터가 좀 아나무인에 좀 그냥 막 덧만 밝히는 남편이 너무 못나서 아. 막 시어머니한테 막 생활력이, 막, 예, 생활력이 너무 강한 나머지 네. 막 시어머니한테 막 대들고 막 이렇게 좀 대센 역이었어요. 근데 제가 그 바로 직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네. 너무 심한 악역을 했었던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다시 이거를 조금 덜 센 악역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제가 갈피를 맨 처음에 못 잡았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약하게 하면은 감독님은 더 세게 하라고 하시고 더 세게 하면 아, 난 이건 아닌 것 같고 약간 해서 좀 혼동 상황에서 있었을 때 윤유선 선배님이 옆에서 너무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, 저를. 그리고 또 윤유선 선배님이랑 제일 많은 씬이 같이 있었고 제 남편보다 더 많이 아. 네, 남편으로 나오는 그 친구보다 선배님이랑 더 씬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윤유선 선배님이 되게 아우 괜찮아 나도 그래 막 이러면서 일부러 NG까지 내주시면서 오, 그게 무슨 대사 얘기예요? NG를 내주시면서 저한테 화살을 제가 다시 고사를 가져가시고 유독 은진 씨한테 이렇게 마음이 갔던 뭐 그런 뭐 일이 있었을까요? 은진이는 좀 그래도 노래를 하다가 연기를 하는 거니까 뭔가 그 마음에 아직 그 잘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뭔가 남의 집에 와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예, 편하게 이제 마음이 풀려야 연기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예, 그렇게 좀 가족처럼 하고 싶었죠.